왜 근육을 엄청나게 많이 키우려고 할까 이런 고민을 해보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게 된 계기가 뭐 싸우기 싫어서 상대방한테 시기 보이기 싫어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성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누군가 시비를 건면 일일이 시긴고를 하면 되고요. 법적으로 공부해서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내가 맞았을 때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로 내가 상황을 짜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위험한 데 우선 안 가면 됩니다. 밤에 술 마시는데 안 가고 이러면 싸울 확률도 적어지기 때문에 이성을 꼬시는 방법은 내가 너무 뚱뚱하거나 너무 말랐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뭐 적절하게 운동을 해서 일반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의 그런 체형을 가지고 있고 명품을 막 두르고 근육을 엄청나게 키워서 이런 것보다 그냥 말과 행동, 생각이 명품이면 좀 그 사람은 분명히 그 맞는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걸로 치장을 한다기보다 이제 내 안을 조금 더 명품으로 만드는 거를 진행한다면 이성도 좋은 이성을 만날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정답은 아니고요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하고 이제 변화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. 제가 이 운동을 막 하면서 그럼 내가 근육을 어디까지 키울 수 있지?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미국의 웹사이트들은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. 스테로이드 없이 내가 갖고 있는 체로 맥시멈 사이즈를 알려주더라고요. 내가 가질 수 있는 근육의 사이즈 같은 게 나와 있더라고요. 저의 신체 사이즈는 이렇습니다. 저의 목, 그리고 가슴, 여기 그 팔도, 전완근, 배, 허벅지 사이즈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. 제가 가질 수 있는 근육량이 100%라면 87%의 근육량을 지금 다 채웠더라고요. 8kg 정도의 근육을 더 키울 수 있는 룸이 있더라고요. 계산 방법이 팔목에 이제 이 둘레와 발목의 둘레를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뭐 뼈의 두께 이런 거를 보는 것 같아요. 계산을 해서 근접하게 계산을 하는 것 같은데 뭐 생각보다 좀 정확한 것 같고요. 제 체중에서 벌크업을 최대로 했을 때 130kg 정도더라고요. 굳이 그렇게 제가 살 필요가 없어서 3월부터 다이어트 시작한 상태고요. 조금씩 빼려고 합니다. 갑자기 또 막 굶고 이래서 빼는 거는 뭐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건 천천히 빼고 있고 또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즐겁게 운동하면서 식단만 조금 조절하면서 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노력을 해야 되겠다 싶겠지만 프로로 최대치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 노력의 총량이 너무 크겠더라고요. 식단부터 운동부터 정교하고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